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등재 번호 그리고 투표의 유권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게재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가 확정되고 나면은 이른바 확정된 유권자 수가 결정되고 나면은 2, 3일간 일반인도 열람 신청을 통해서 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정보이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는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프린터 출력물로 받아서 봉함, 봉인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공직자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이 시작이 되면은 원고 측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재판부에 증거로서 신청하는 목록에 어떤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소송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바로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의심을 품고 있는 후보라면 통합선거인 명부를 입수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간단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가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만약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면 이것은 유령표가 발견된 것을 뜻합니다. 위조표를 말하는 것이죠. 가짜 투표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불법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4.15 총선의 경우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통합선거인 명부, 이것은 전국이 아니고 인천 연수구을이 재판부와 원고 측에 제공되었더라면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이 오랜 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많은 유령표, 가짜표, 위조표가 제조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냥 직접 방문해서 원고 측이 확인하면 그것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산조작이 있습니다. 전산조작의 핵심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제조하기 이전에 이를 전산적으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산적으로 숫자를 100만 표, 200만 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이 합당한 실물로 된 유령투표지가 제조돼서 투입되게 됩니다. 선관위 측이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는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2020년도 4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 시점은 물론이고 7월 8일 재판부에 증거 제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득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할 때는 대부분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마저못해서 7월 28일에서야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가짜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된 통합선거인 명부, 엉터리 선거인 명부, 위변조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29일 날 대법원 1부에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는 한마디로 엉터리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리고 조작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리고 위조 및 변조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위변조된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원본은 바로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돼야 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원본은 전자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밀한 의미에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가 원형 그대로 복제되어서 재판부에 전달돼야 됩니다. 공직자선거법 제44조의 2항 통합선거인 명부의 작성에는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1항과 4항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확정된 선거인 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 이른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3항은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작을 조직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적 형태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제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 그 선거인명부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 형태를 그대로 담아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에 따르면 통합선거인명부의 진짜 형태는 데이터의 속성마다 각각의 작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전자통합선거인명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등재번호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름과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주민등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주소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들이 다 조합된 것이 바로 그야 전자적 통합선거인명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적 통합선거인 전체를 다 고스란히 바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합법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등재번호, 왼쪽 같이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나열된 엑셀 파일과 같은 모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본 가운데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을 취사선택한 다음에 그것도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명백하게 재판부의 증거 제출 명령에 따라서 증거물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 및 변조 및 조작된 그런 것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투표자 속성에 해당하는 등재번호를 1번 김홍길동, 2번 박홍길동 이런 등재번호 자체를 뒤섞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위변조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등재번호를 섞지 않으면 안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숨기고 싶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첫 번째는 5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면서도 원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을, 등재번호를 그냥 뒤섞은 그런 것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통합선거인명부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서 열람 및 등사가 됩니다. 원고 측은 투표자 성함과 주소를 확인해서 실제 그 사람에게 방문해서 투표 참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령표, 가짜표, 위조표를 많이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유령표나 가짜표가 발각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있는 그들의 원본을 재판부와 원고 측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차원에서 300만 표 가량의 한 연구자에 따르면 300만 표 가량의 그렇게 사전투표가 위조된 투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4만 표 정도가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인천 연수구를 투표함에서 전국 차원으로 하면 수백만 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기록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목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그 원본을 재판부하고 원고 측에 건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 및 변조본, 조작본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한 다음에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는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에 응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결국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사전투표에서만 340만 표에 해당하는 위조표가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이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든 유령표가 존재했기 때문에 또 위조표가 존재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입장에서는 절대로 원본을 재판부에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제공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게 되고 결국은 범죄의 모든 행각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외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제출을 추가적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이 모든 증거의 정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위조투표들을 만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선거 조작을 단행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기꾼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에게 주모자들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외침에 버금가는 범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 재창출에 눈이 어두운 세력과 협력해서 범한 일종의 사기사건입니다. 4.15 불법 부정선거는 마땅히 선거 무효소송이 즉시 선언돼야 됩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재검표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인천 연수구 사례에 대해서만이라도 대법원은 신속한 선거 무효소송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